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무교 인구가 종교를 가진 인구 비율을 넘어섰고 개신교 인구가 국내 종교 인구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 가운데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05만 2천 명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답한 인구는 2,155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9%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개신교 인구는 967만 6천 명인 19.7%로 761만 9천 명인 불교와 389만 명인 천주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국내 종교 인구 중 1위로 올라선 것은 인구주택 총조사 시행 이래 처음으로 이전 조사인 2005년에는 불교가 개신교보다 214만 2천 명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에서 개신교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신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전체 인구의 26.9%를 차지했으며 24.2%를 차지한 서울과 23.2%의 전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7.5%의 강원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무교 인구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10년간 개신교 인구만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무교 인구는 2005년 47.1%에서 2015년 56.1%로 통계청이 종교조사를 시작한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종교 인구 비율이 감소했고 특히 40대를 비롯해 10대와 20대, 50대에서도 종교 인구 감소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개신교 인구는 2005년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감소세로 알려지던 개신교의 약진과 급증세로 알려지던 천주교의 부진에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까지 모두 개신교에 포함시킨 것을 개신교 인구의 증가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구조사는 전국 20% 표본 가구에 조사원 면접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종교 관련 조사는 10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